한달 앞으로 다가오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준비에 조직위가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일단 행사가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바람이 전제이기 때문인데요. 인력으로 자연재해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여러 장치를 마련해 문제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로 가능합니다. 우려되는 것중 침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결국 자연 현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입니다. 간척된 벌판에서 야생을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환경 요인을 최대한 상쇄시켜야 합니다. 새만금 영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침수 문제인 것이 드러난 만큼 조직위와 전라북도는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야영지의 배수시설 공정률은 90%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침수 예상 지역 등 잼버리 그 수경지 전체에 팔레트를 전부 제공을 해서 한 15cm 높이를 두고서 텐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지금 잼버리 야영지 특성상 그 텐트가 젖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수경을 할수 있는 환경이 하지만 지난 28일 내린 장맛비로 야영장 일부가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침수 사태 이후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책이 따갑습니다. 전라북도는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시설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배수 용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간이 펌프도 주문 제작했습니다. 저류지가 한 250톤 정도의 물을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 시간 내에 뻐내야 되는 용량이 필요한 펌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에 이 펌프가 해당되는 용량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주문 제작을 해서 일단 100개를 배치를 했고 나머지 100개는 추가적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침수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계획했습니다. 농어촌 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전격적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부지에서 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젊은 땅인 새만금에 젊은이들의 기상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데 152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폭우에 의한 침수 말고도 한여름 폭염에 해충과 쓰레기 또 수송 문제까지 그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여러 악재를 돌파해야 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